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프루사 MK3S 클론과 밴브레 PMP 비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층간 결합력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PMP에 챔버 옷을 만들어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필라멘트가 색상을 우선 염두에 둔 터라 강도를 고려하지 못해서인지 프레임이 쉽게 부서졌습니다. 실크가 원래 좀 일반 PLA보다는 무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약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챔버를 구성해 놓긴 했지만 벌써 이곳저곳 균열이 나타나고 인서트 너트가 빠지곤 했습니다. 일단 챔버는 PETG 재질로 다시 출력을 해서 만들 예정이긴 하지만 궁금해졌습니다. 밴브레 프린터가 일반 기존 프린터보다 빠르고 냉각이 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로 인해 층간 결합력이 더 낮아진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번 프루사와 밴브레 PMP의 마지막 비교인 층간 결합력을 어떻게 측정하여 비교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이런 걸 측정하는 전문 고가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머리를 짜내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저울입니다. 저울을 누르면 무게에 따라 값이 변하는데 이걸 이용해 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만든 모델링은 저울 위에 올려놓을 받침대와 측정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측정 시편의 중심 단면은 3 곱하기 8mm에 24제곱밀리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을 각 재료별로 3개씩 출력해서 측정값의 평균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비교 측정에 사용할 재료는 그냥 주변에 눈에 띄는 필라를 이용해줬는데요. 먼저는 저를 당혹시킨 올댓3D의 하늘색 실크 PLA 필라멘트, 두 번째는 이게 어디 건가 한참을 찾아보다 인증 라벨을 비교해보면서 알아낸 손돌이 보라색 PLA 플러스, 구입한 지는 대략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스팅3D의 샘플로 제공받은 250g짜리 연두색 PLA 프로, 이렇게 3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각 시편별, 프린터별로 출력을 해줬는데요. 저는 제가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과연 손가락으로 저울을 눌러서 내는 결과가 신뢰성이 있을까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줬는데 측정값은 의외로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동일 필라멘트로 출력한 시편들의 파괴되기 직전의 최대 질량은 3개 시편의 결과가 5% 내의 차이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온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결과는 올댓3D의 하늘색 실크 PLA입니다. 살짝 손만 대도 부러져 버리는 터라 이미 예상을 했지만 테스트 결과도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프루사 프린터도 시편을 3개 출력을 했는데 하나는 브림을 제거하던 도중 그만 부러져 버려 두 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두 500도 안 되는 값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다음으론 손돌이 PLA 플러스입니다. 밴브 프린터에서 나온 값이 평균이 2173이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첫째로는 고속이면서 강한 쿨링 상태인데도 접합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루사의 결과는 그럼 얼마나 더 높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측정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은 1970, 기대와는 좀 사뭇 다르게 200 가까이 낮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 출력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층간 결합력이 더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는 김에 추가로 한 번 더 한 것이 스팅3D의 PLA 프로라고 적혀있는 필라멘트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점의 특징인데요. 첫째로는 손돌이 PLA 플러스보다 층간 결합력이 전체적으로 더 낮은 값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밴브는 평균 558이 낮았고 프루사에서는 153이 낮은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둘째론 이번 결과는 프루사에 비해 밴브가 더 낮은 층간 결합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손돌이 PLA에서는 밴브가 더 높았는데 말이죠. 매우 특이한 결과인데요. 지금으로선 명확한 원인에 대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라멘트별로 출력 속도나 냉각에 따라 층간 결합력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지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번 밴브레 PMP와 프루사 MK3S 클론의 층간 결합력 대결은 무승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터와 프린팅 방식에 따른 차이보다는 필라멘트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실크 필라멘트는 강하게 버텨야 하는 구조물이 아닌 피규어 등에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7차례에 걸친 프루사와 밴브레 비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과 정보들 많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리지였습니다.